전북 고창에 있는 고창읍섬에서 북극 구간 만세설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은메리 125-9 고창읍섬은 차현석으로 만든 성곽으로 사적 제145호로 지정되었으며 모양성이라고도 부른다. 이곳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석성으로 고창의 방당산을 둘러싸고 있다. 읍성임에도 불구하고 산을 둘러싸고 있을 때 문에 파괴되지 않고 비교적 붉은 성으로 위나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성이다. 고창읍성은 여자들이 만들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자들만이 참여하는 성벌띠행 사가매년 이루어진다. 성밭띠 놀이는 마을의 평안 과기 유인마기를 겸하는 법도 있고 외적을 방비하는 성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발로 성을 발화견고하게 다지는 목적도 있다. 고창읍성이 성밭띠는 머리에 손바닥 하나 놓을 이곳 한 번을 도는데 한 바퀴를 돌면 날이 났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를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이 있다.